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것도 뭐 지난번에는 1조 이상도 사고 네네, 뭐 그런 네네. 대규모로 사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기관인데 기관은 순매수하는 게 금융투자 이거는 뭐 언제 프로그램 매물에 모르겠어요. 의해서 움직이는 예. 거고 나머지는 다 팔고 있어요. 보험, 투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기관의 수급은 별로 안 좋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끌고 올라가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아직 멀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될까 좀 고개를 갸우뚱.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수급을 이끌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그렇죠. 보면 외국인이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강세폭을 확대했다는 거. 화학과 기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외국인만 따라가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성 재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한순간 수급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종가상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예, 예. 2,444선 올라갔고 2,447선. 네, 예. 좋네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